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의 봉입니다.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오픈 종종 have to do 동사 원형 그냥 나눠야만 한다. So open, bd, jd 라면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의 위치 주의하시고, 자, 그들의 attention 관심을 혹은 주의를, 자, because 왜냐하면은 they는 그들 아니죠. 학생들이 are, 자, expected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딴 사람에게서 기대되어지거나, 자, to 혹은 want to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engage는 연류, 연휴는 노는 거고 연류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in variety 하면은 다양한, 자, 임무들과 S, 다양하니까 S 갖고 오죠. 여러 개니까. 그 다음 activities 활동들에, 자, 학생들은 보고하는데 대접속사, 자, they 학생들이 even 삽입절, 심지어 do homework 숙제를 하고, 자, under 아래서죠. 영향력 아래서란 뜻이죠. 이러한 조건들 아래서. 자, 그 다음 trying 하면서는 누가 하면서, 누가 학생들이 지들이 시도하다, 현재분사, 현재분사 능동의 뜻입니다. 다음은 to complete 시도하는데 완성하는 것을, 목적어, 학교 프로젝트를. 자, as 하면 도중에죠. 그래서 while의 뜻이에요. 뜻은 when절보다는 하는 도중에. 자, 그들이 체크, 이메일 체크하는 도중에. 그래서 day 주어 복수 동사 1번. 그 다음 hold phones 그러면 hold phone conversation 대화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복수 동사 3번. 자, TV를 보면서. 마지막 and port and so forth는 ETC 뜻이죠. 기타 등등을. essentially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자, 학생들은 are trying 하는 중이다, 그러면 시도하는 중이다. 자, to do, 자, one to do two or more tasks를, 자, 두 개나 그 이상 임무를 at one time 한 번에, 자, simultaneously 써도 되겠죠. 자, with each task. 자, with에 대해서는 부대 상황으로 뭐뭐한 채로의 뜻이에요. 자, 채로고, 자, 각각의 임무가, 자, requiring 하는 채로.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임무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그래서 임무의 성질이 본연의 성질을 능동으로 잡아요. 자, 각각의 임무가 요구하면서 몇몇의 양의, 자, attention은 관심이 있는 혹은 주의력을 요하는, 자, 주의력을 요하는 resources 자원들의. 자, 그리고 this pretty much defines, this가 pretty 가면서 꽤란 뜻이죠.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꽤 많이, 야, 그러니까 this가 해서 이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은 꽤 많이 defines, define 여러 가지 뜻이지만 여기서는 정의 내린다. 정의는 아니고 정의 내려준다. 자, 컨셉인데 of divided attention 이게 소재예요 지금. 자면 분산되어진 주의. 자, 분산되어진 주의력에. 자, 심지어 beyond에서는 넘어서서. 자, 그러면 넘어서서, 교실을 넘어서단 말은 뭐예요? 교실을 밖에서도. 자, 우리는 have 가지는데 어떠한 certain 특정한, 자면 capacity 능력. 자, 어떤 능력이면 to attend. 자, to stimulation around us. stimulation에서는 자극. 자, 그럼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to 어디에? 저치사의 어디에?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자극에. 자, 만약에 그 임무들이, 자, in which 삽입절이죠. we are engaged까지 삽입절. 자, in which는 우리가 where의 뜻으로 그곳에, 자, 우리가 연루된 곳에, 만약에 임무들이 주어예요. 자, are, 자, simple enough, 자, enough의 위치 주의하시고. 자, 충분히 단순하다면은, 혹은 highly 부사죠. 매우 overland, overland는 많이 배워졌다면, 많이 배워졌단 말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뜻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단순한 임무나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임무들에서 우리는 can complete 동사원형 완성할 수가 있다. 자, more than one task 하면은 하나의 임무를. 자, because 왜냐면은 저 behavior 하나의 임무란 것은 that we have learned, 그것은 현재완료 계속증축법이겠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so well 해서 부사예요. 너무나 잘. 그래서 so 대꾸주로 썼죠. 너무나 잘 배워와서. 자, easy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하나의 행동이란 것은, 자, automatic 빈칸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적이고. 아, 그 다음 뒤에 좀 보겠습니다.
자, does not always. 항상. 자, place demand예요. 높은 요구사항을 놓지 않기 때문에. 자, on about의 뜻이죠. 여기서는. 자, 우리의 moral이 아니고 여기서 답은, 여기서 moral은 도덕이란 뜻인데, 그래서 기능적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attention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moral 대신에 attentional. 그러면 주의력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if, however 삽입조 주의하시고, 자, 만약에 그러나 그 임무들이 자 complex 복잡하거나 새롭다면, 자, it 가져오겠죠. 이것은 virtually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상이라는 뜻보다는 사실상, 자, impact의 뜻이고, 자, impossible 불가능하죠. 왜? 복잡하거나 단순하지 않으면은, 자, to 진주어 썼죠. 동사원형. 자, devote 하는 게 불가능해. 헌신하는 게 적절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땡기겠습니다. 자, appreciate까지. 자, 헌신하는 게 불가능한데 적절한 레벨의 관심을. 자, to, 그래서 devote는 전체다 to 쓴 거예요. 자, all of them. 자, all of them이 말하는 건 아까 나왔던 태스크들이죠. 이러한 임무들의. 자, at the same time, 아까도 나왔듯이 뭐 동시에. 그래서 주제는 과업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집중력 분산이란 개념의 도입은 때론 불가능하다. 뭐 가능할 때는 언제죠? 가능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거나 혹은 우리가 익숙할 때, 굉장히 익숙할 때는 가능했지만, 그래서 뒤에 나왔듯이 불가능은 언제였죠, 우리? 자, 불가능한 시점은 임무가 여기서 복잡하거나 혹은 새로운 임무일 때는 사실상 집중력 분산이란 것은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뭐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라서 주제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튼 7번 마치겠습니다.